다음 강의는 통째로 하얀 화면 20분이었어요. 근데 교수님도 공지를 안 하고 그 수업을 듣는 100명의 학생들 중 그 누구도 건의합니다의 얘기를 안 써. 교수님 뭐 수업 내용이 하나 뭐 어느 어느 강의가 그냥 빈 화면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100명이 완전 집단지성으로 하나가 쪼꼬쪼꼬 큰일이네. 오디오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화장실 갔던 사이에 뭐 하려고 했죠? 나 뽀디오로? 제목에다 써놓을걸. 뽀디오 제목을 날 위해서 까먹으니까. 아씨 뭐였지? 뭐 하려고 했지? 아 생각났다! 생각났다! 요즘 문득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다 마비돼서 사이버 강의로 대체됐잖아요. 뭐 저 또한 그러한데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뭐 싸강 된 거 솔직히 난 좋아. 왜냐면 학교 안 갈 수 있고 그냥 집에서 쭉 강의 다 틀어놓으니까 좋긴 좋아.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거 있죠. 등록금 어디 갔지? 등록금이 어떻게 연금술이 됐지 지금? 완전 그 변기통으로 간 거 같긴 한데. 아니 뭐 전 좋아요. 뭐 대학교에서 이제 바랄 것도 원할 것도 없어졌으니 그냥 싸강으로만 쭉 듣는 대학 뭐 나쁘지 않아. 사이버 강의 나쁘지 않아. 사이버 대학 별로 싫진 않아. 안타깝지만 뭐 나쁘진 않아 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자주 말했다시피 내신 올삼 찍고 온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전액 장학이라 다행이지만 근데 그동안 수업 자체도 저 전에 말했죠. 전공이 3주에 2시간 수업했다고. 원래 일주일에 4시간인데 3주에 2시간 수업해. 수업하고 휴강 중간고사 휴강 수업 기말고사 이렇게 한 적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죠. 이게 저의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 그렇다고 불만이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반감을 표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좋아하는 인간으로서 그게 싫다 나쁘다를 논하진 않아. 하지만 좀 묘한 건 있죠. 비교하면 한참 코로나 때문에 대학 다 휴학이다 휴교다 뭐 다 싸강이다 얘기할 때 뭐 수도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대학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럴 거면 아예 휴강을 하든지 아예 그냥 휴교를 하든지 뭐 수업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등록금은 냈고 교육, 수업 그러니까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싸강만으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니까 환불을 하든지 수업 질을 어떻게 바꾸든지 뭐 휴교를 하든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을 했어요. 아니 현장 강의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 100만원이어도 될까 말까 한 돈을 사이버 강의로 다 바꾸고도 똑같은 등록금을 받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수도권 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많은 말을 표출했죠. 많은 반대 의견을 학생들도 뭐 학부모들도 많이 의견을 피력했죠. 근데 지금 저의 대학교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다 좋아해요. 왜냐면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냈고 수업은 안 하고 공부도 없고 학교도 안 가니까 최고로 좋아해. 지금 축제야 축제. 우리 학교 너무 좋아해. 솔직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제 예시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뭐 어느 뭐 서울 어디 대학교 뭐 시위 중, 뭐 집단 반발 중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하지만 내 대학 얘기하냐고. 없어.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돌아도 아 뭐 전 커뮤니티 안 하지만 그냥 인터넷만 조금 뒤지다 보면 뭐 네이버 뉴스, 뭐 어디 뉴스 보다 보면 카카오 뉴스 보다 보면 나오잖아. 뭐 어디 대학교, 뭐 학생 단체로 뭐 시위 중, 뭐 의견, 뭐 정부의 뭐 얘기 중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대학은 없어 그런 얘기. 왜냐면 다 좋아하니까 학교 안 가고 좋으니까. 이게 근데 이 한 예시로만 두고 제가 뭐 다 판단한 것 마냥 얘기하지 않죠.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BGM이 긴박하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이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교수님도 가르칠 수가 없어. 공부를. 그래서 사이버 강의 한세개중 하나는 빈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냥 EBS 지식 채널 이 틀면서 강의하거든요. 맨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버 강의로도 교수님들이 공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개중 하나는 영상이 없어. 세개중 하나는 그냥 흰 화면 20분이야. 그리고 가끔가다 검은 화면 20분도 틀어. 흰 화면 20분, 그리고 수업 하나 하고 다음 거 검은 화면 20분 이렇게 틀어요. 이 정도 되면 난 의문을 가지죠. 뭐 수업 내용이 업로드가 안 됐나? 라는 첫 번째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아, 날로 먹는구나. 아, 강의 안 만드는구나. 이 생각 둘. 근데 더 놀라운 건그 강의 하나가 그냥 통째로 검은 화면 20분이었고, 그 다음 강의는 통째로 하얀 화면 20분이었어요. 근데 교수님도 공지를 안 하고, 그 수업을 듣는 100명의 학생들 중그 누구도 건의합니다의 얘기를 안 써. 교수님, 뭐 수업 내용이 하나, 뭐 어느 강의가 그냥 빈 화면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100명이 완전 집단지성으로 하나가 된 거야. 완전 그 정신이 연결된 하나의 개체가 된 거야. 모두 안 거지. 아, 날로 먹는구나. 아무도 자기 강의가 빈 강의, 그냥 흰 화면 20분, 검은 화면 20분이 됐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다 아는 거야. 아, 이거구나. 교수님도 이흰 화면에 대한 공지를 안 하고 학생들도 흰 화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그러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모두 아는 거고, 모두 한 통속인 거지. 뭐 이런 말 하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요. 저도 교수님 왜이 화면 이런가요? 라고 말안 해요. 왜냐면 아니까. 아, 날로 먹는구나. 수업 안 하는구나. 가르칠 내용 없구나. 뭐 그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인정해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교재도 없어요. 왜냐면 가르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은 학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없죠. 하지만 가르쳐야 중간고사를 보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싫으냐? 전 좋아요. 자유롭고 좋아요. 하지만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공허한 자유야. 방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싫으냐? 전 좋아요. 그러니까 윈윈 관계가 맞는다고 하죠. 그거 아세요? 교수님들, 그 저도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 거 아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간에 얘기가 있대요. 업적 쌓으려는 교수님과 그냥 노후 놀려고 가는 교수님이 있대요. 업적 쌓을 교수님은 공부하는 학교 교수로 간대. 그리고 놀려는 교수는 그올3 찍으면 올수 있는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럼 돈은 받고 놀수 있으니까. 뭐 저도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번 조사를 의뢰하고 싶긴 하네요. 이게 진짠진.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 게다가 한달 전부터는 이런 수업도 있어요. 한달 전부터 싸강인데 아예 수업이 안 들어와. 수업이 아예 안 올라와. 한 2주째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 교수님 뭐 수업이 2주째 업로드 안 됐는데 무슨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도 질문 안 해. 교수님도 공지 안 올려. 근데 한 며칠 뒤에, 몇주 뒤에 그 과에서 톡이 왔어. 그 수업은 이제 수업 없습니다. 그 대신 뭐 조사 과제 하나 나갈 거고 그거 하는 걸로 모든 출석 인정합니다래. 뭐 싫고 나쁘고를 따질 순 없죠. 난 좋다고 말하고, 교수님도 그게 편하면 어쩔 수 없고, 가르칠 게 없는 과니까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가르쳐야는 하지만 가르칠 수가 없네요. 전 좋아요. 아,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다 싸강됐지만 과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 하잖아. 저 지금 개강한 지한달반 조금 됐죠? 과제 한 번도 한적 없어. 과제 없어요. 과제가 하나도 없어. 뭐,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자꾸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쪼그부 넌 뭔데 이렇게 막 불만만 얘기하냐 하는데 전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할까요? 저 이 대학 그냥 그 대졸자 따라온 거예요. 대졸자. 그냥 쪼꼬뽀라는 인생이 그냥 대졸자 이 한 글 이 세 글자 받기 위해서 학원 한 학기 400만 원짜리 올삼 찍으면 오는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하나도 없고 저 그냥 단지 그게 다예요. 그게 나쁘냐? 아니죠. 그냥 수단과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저에게 대학교는 그냥 대졸자만 받을 수 있는 거면 되니까 저에겐 윈윈 관계가 맞고 대학교도 이런 애들만 잔뜩 있으니까 윈윈 관계가 맞아. 말했죠. 저희 졸업과제 그냥 자기소개하기야. 졸업과제 그냥 앞으로 뭐 할지 발표하는 게 끝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에게 완벽한 그 대학교야 여기는. 뭐 다른 친구들 뭐 공부 2등급 3등급 받아서 대학 다닌 친구들은 되게 바쁘대요. 막 교수님 일주일 한 번씩 교수님 면담 가서 얘기하고 그런대요. 난 교수님 성함도 몰라. 본 1대1로 뵌 적이 없어서. 뭐 그건 내 잘못인데.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이 좋냐 싫으냐 물어보면 난 좋아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성립해. 나는 그냥 대졸자만 받으면 되는 대학 다니고 있어. 그리고 대학교도 그냥 이런 애들이 잔뜩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강의 안 해. 사이버 강의는 그냥 흰 화면 검은 화면 20분으로 때워. 그럼 됐지. 제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쪽에 대학 다니고 경기 쪽 대학 다니고 인천으로 대학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내 대학 상황 얘기하잖아요. 웃지도 못해. 아 웃지도 않아. 진짜라고 궁금해. 진실 그러니까 실화야 라고 물어봐. 다 싸강 됐는데 교수가 강의 안 하는 빈 화면 올렸다고?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 난 흔한 일이고 우리 대학 친구들도 이거에 대해서 딱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사이버 강의가 빈 화면이어도 물어보질 않아요.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건가요를. 뭐 좋고 싫고 나쁘고도 없어요. 그냥 이런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다 싫다고 아니고 그냥 신기하다 이걸로 넘어가는 일이에요.